있으면서 뭐 영화도 찍고 뭐 다녔고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렇게 했죠. 근데 전에 있던 영화배우를 안 하시고 왜 지금은 하원 선생님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나요? 영화배우 활동을 했을 때 그때 선생님이 계속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네. 모두가 다 잘 되진 않거든. 네. 네. 실패하거나 사라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. 네. 그래서 선생님도 네. 고민이 됐지. 아,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? 그런 네. 고민을 하다가 쉽지 않겠구나. 네. 네. 그래서 아, 내가 좀 개인적인 어떤 기술을 하나 배워야 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. 그로 인해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사업. 그래서 학원. 그쪽으로 이제 생각을 했지. 그래서 아, 연예인은 그런 게 거의 없어. 그냥 못하면 얘는 못하는구나 하고 혼나고 그냥 사라져. 안 써. 함께 일을 안 해. 그런 좀 냉정한 부분이 있더라고. 그래서 선생님도 나 어렸을 때 꿈은 과학자였어요. 과학자.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였는데 이 학원을 그만두면 나는 계속 학교들이나 어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찾아가서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런 강연자? 강연가?